안녕하십니까, 엄설입니다. 길막, 며칠 전 길막 문제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. 내일 오전 측량이 이제 진행됩니다. 그래서 지금 고향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출발합니다. 제가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구매하신 분이 뭐 기존에도 알고 있었습니다. 알고 지낸 분이에요. 위쪽에 좀 땅을 골짜기 저 산 깊숙한 곳에 임야를 몇 년 전에 구입하시고 이제 임업 활동을 한다 하면서 이제 활동하신 분이죠. 최근에 입구 땅, 제 땅 바로 뒤쪽을 구입하면서 아니 어떻게 뒤쪽 땅 사람이 앞 땅이 있는데 그렇게 길을 막는지.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은 안 온다.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 땅을 지나가니까 다 이제 행세한 거예요. 자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하다가 앞쪽 땅을 구입하고는 그냥 무작정 막아버린 거죠. 고향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좋게 이렇게 끝내시라, 좋게 한번 잘 방향을 찾아봐라 이랬지만 결국은 저를 또 건드렸죠. 어떻게 보면 명분을 제공한 거죠. 그래도 명색이 제가 임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임업을 교육하고 특히 경공매, 임야 맹지 땅 이런 경공매 특수물건도 하는 사람인데 아니 왜 저를 또 건드려가지고. 서울 쪽에 있다 보니 잘 안 온다, 저 사람은 안 온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내일 가보면 알겠지만 특히나 쓸데없는 돈 지금 쓰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죠.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해 봤습니다. 저걸 공시시가 이하 땅으로 만들어 버릴까, 저걸 어떻게,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해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보고 일단 내일 가서 이제 한번 며칠 동안, 뭐 이틀 지났죠, 이틀 동안 어떠한 일이, 어떠한 과정이 있었느냐,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, 그 공무원의 행동 여기에 맞춰서 제가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일단 결론은 이렇다 저렇다 보다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? 근데 이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임업인들 제가 또 교육하기 좋은 내용,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참에 또 임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법적인 문제 얼마나 좋습니까? 현재 진행형에 또 우리가 그동안 수업받은 내용 그리고 이분이 막 마음대로 진짜 벌목, 마음대로 길 높이기, 길 깎기, 폐기물 묻기, 거기에 국어 점령, 아 진짜 이 교육용으로 아주 좋습니다. 또한 뭐 내려가서 내일 확인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유지를 메운다, 뭐 국어를 메워서 자기는 길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겠다,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특히 저수지는 아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자, 여러분들 내려가면서 제가 또 라이브 또 진행하겠습니다. 뭐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제가 가는 동안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많은 좀 응원해 주시고 내일 제가 올린 영상들마다 여러분들 또 배울 점 배우시고 혹시나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